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주입니다. 지난번에 요쪽 아래를 빙빙 돌고 지금 마오캉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들이 안간 데가 꽤 많아요. 물론 하이라이성 주변은 요쪽은 가디언들이 있어서 안간 것도 좀 있는데 요런데 좀 가서 사당을 열고 좀 하면은 될것 같아요. 뭐 나중에 좀 질리면은 하이라이성 특집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들어가서 별 소득 없이 나왔기 때문에 병사의 건 버리죠. 도끼 하나 챙겼고요. 오, 근위 시리즈. 지금 근위 방패가 하나 있는데, 이 아줌마한테 팔고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300루피. 꽤 비싸게 쳐주네요. 1300루피면은 화살을 좀 사도 될것 같아요. 모두 할게 있나? 돈모지라면 식료품을 좀 많이 팔긴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드래곤 뿔좀 팔죠. 매각 얘는 하나만 남겨도 되나? 두 개? 4,500루피를 벌었습니다. 자, 이제 화살을 계속 사러 다니면 될것 같아요. 말좀 부르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도 안 가보긴 했는데, 코로모 영모 여기였나? 시작의 대지가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그 연못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뭐지, TLC 사용자라서, 여기, 정확하게 저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뮤즈라에 가면은, 얻을 수가 있어서, 일단 위쪽 포인트 찍고 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람 위가 다닐 것 같은 느낌이 풀풀 나기 때문에 무시해주고요.
강의 아닌가? 어, 여기서부터 강인가 보네요. 뭐 짧아 보이니까 그냥. 아, 여기 그거였어. 꽃을 밟지 마세요. 정말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꽃이 조그마한 것도 있어서. 참고로 나갈 때도 적용되는 룰이라서. 지금 사이에 꽃이 있을 거예요. 아, 히로히라의 사당 도착했습니다. 정말 귀찮으니 장작 좀 쓰죠. 불쏘시개로 하나 더? 말이, 말이 반대쪽이네. 잘못 왔네요. 좀 편하게 가려고 한 거였는데, 은근히 뭐네. 자, 그나저나 왜 크니슬이 이제 들고 있는 느낌이지? 어, 군이 맞네요. 아까 마구간에다가 어, 그거 어디노? 처음 보고 보네. 사진도 없을 거란 얘긴데. 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 찍을게요. 자, 원래는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도 너무 돌아가는 느낌인데. 일단 갈게요. 어디 가는 거야? 아, 길이 아니구나.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나? 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기보선 느낌이라 잠깐 내려서 마우관으로 가고 있고요. 루비랑 교환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저기 어디야? 크로무 연못인가로 향하겠습니다. 참고로 뮤즈라에 가면은 그 쪼랩 몬스터들이 링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주는 인식장애 저주 같은 게 걸려 있어서. 마스터 모드 같은 거 할 때 좋아요.
같은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아닌가. 잠깐만요. 코로 코모로 연못이 아니었나봐요. 주둔지인가? 아닌데. 지도에 안 보이나? 안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왔던 데거든요. 아닌가? 아, 주둔지 웨터가. 아, 빛을 잃은 거 보니 카운트가 들어갔나 보네요. 일부러 뒤에서 했는데. 여기였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녹슨 양성검. 필요 없고요. 녹슨 방패. 필요 없고요. 근데 방패는 없어서 먹었나 보네요. 먹는 거 정도야. 버리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 뭐야? 양손검 나무활 찍었었네요. 잠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마을 같은 데 있긴 했거든요. 주둔지 에터라고 바뀐 걸 보니까 여긴가? 역천마을? 가보면 알겠죠 뭐. 땅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잠깐만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거대 말한테 한입거리긴 한데. 역참마을 레터까지 왔네요.
프로그였던 것 같긴 한데 가물가물해서. 조사하기면 호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란다의 비보 뭐 이런 시리즈가 숨겨 있었던 거.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찍었나? 찍었네요. 상자 하나 있다. 얘는 아닌 것 같고 발이 좀 종류가 많아졌는데 하나 버리고 병사의 활이 높네요. 찍었고 여행자의 활이었 여행자로 봤는데 아 이거구나. 이쪽 구역도 한번 가보죠. 요 지금 키고 가는 게 보물 상자가 철인 경우에 발견하기 좋아요. 그리고 뭐 침대 같은 거에 깔려 있으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뭐 녹슨 방패 필요 없고요. 여기 하나 있었고. 하잖아. 어떻게 된 게?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네요. 여기까지 왔고 여기 갔던가. 가디언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였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었고요. 저게 많지. 시커 센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은
보물 상자 표적으로 맞춰놓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돌고 있고요. 고고버섯이 엄청 많네요. 온 김에. 좀 따고 가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여긴 안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헷갈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구역을 나누고 가야 되는데 갔던 데가 맞네요. 발이 있는 걸 보니. 슬슬 저녁이라 몬스터가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도 몬스터 꽤까진 아니더라도 몇 마리 있었는데. 또 지금 갔다 왔고 좀 더 위쪽인가? 다시 가보죠. 말을 안 듣네. 자, 다시 코로모 연못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바퀴 돌아보죠. 마을처럼 생긴 데서 본 것 같은데. 좋은 날이네요. 그럼 여기 도입기 아니라 아이템 요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나무 상자랑 다 돌아온 느낌? 지에터 여긴 것 같은데 왜 안 보일까요?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스킵하고 어디였지? 아, 난 지 꽤 되긴 한데 이렇게까지 못 찾을 건 아니었는데 어? 여기 있네요. 뮤즈라의 가면을 얻었습니다. 태고의 가면 효과를 좀 볼까요? 인지는 하는데 공격을 안 하죠. 좋은 아이템이 생겼네요. 근데 색상 들어간 애들한테는 안 통하니까 보러 가면 필요가 없어요. 가디언한테도 뭐 들키고 자 그러면은 일단 목표로 했던 게 이쪽 안 가본데 였긴 한데 여기서도 계속 놀았거든요. 이 위쪽으로 다시 가죠. 스탬프 대충 찍어놓으면은 길이 보이니까 자 길 탔고요. 그러면은 삭제 가면도 일단은 뺄게요. 또 마곡간으로 복귀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 토벌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일단 레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절대 몬스터를 잡아서 뭐 능력치를 올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전형적인 아니지 전형적이지 않은 템빨 게임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